필요가 없었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심지어 그렇다면 과연 우리가 봤던 그런 성능 뭐고, 뭐 가끔마다 바다에서 추출된 어떤 뭐 이렇게 빠져가지고 뭐 나왔던 거 뭐고, 그렇다면은 저희 그 당시에 수나라 당나라는 어디 위치에 있었고, 물론 저런 얘기도 들었어요. 우리가 마늘을 뭐 마늘 얘기가 나오는데 당군 신화에 그것도 일본이 만든 신화라고 하지만 여하간에 그 마늘이 우리나라의 한반도 원산지가 아니랍니다. 그 저기 그 아까 뭐 바이카로 저는 지금 저희 스마트폰에 바이카로 제가 벌써 찍었어요. 마늘의 원산지는 파밀고원이라고 해요. 그쪽에 파밀고원. 그러니까 쪽. 바이카로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파밀고원이라고 얘기하는데 파밀고원이 맞아요. 근데 이런 것들을 그 새로운 수십 년간 우리가 그 저도 뭐 이병도 그 교수에 대한 그 얘기도 뭐 의원이라고 하셨는데 올라오면서 그 사람에 의해서 뭐 이제 제대로 식민사관이 되고 정리가 안 되고 그 제자들이 똑같다는 이런 하여튼 뭐 여러 가지 얘기를 제가 이쪽 관심이 있어가지고 한동안 빠져서 도망간다 이렇게 보고 했었어요. 근데 일반인들이 이런 것들 받아들이기는 굉장히 어렵죠. 아, 물론 어렵죠. 아, 근데 일반인들 받아들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많은 한국인들이 진짜 이게 사실이라면은 알아야죠. 이게 우리 자수도 알아야 되고 한국도 알아야 되고 다 알아야 되죠. 많은 사람이. 근데 어떻게 하면 많이 알게끔 하느냐. 그냥 내가 보니까 이렇더라. 뭐 믿든 말든 니네 알아서 살린다. 이렇게 하면 시간이 오늘 9시까지 얘기하고 술 한잔 하면서 하는데 그렇게 이야기하고 제가 질문할게요. 네, 예. 저도 이제 부도지에 저기 마고가 한 13,000년으로 지금 이야기 하잖아요. 네. 여기는 아까 마고가 아방과 나방 7만 몇 년이면 그러면 마고는 더 앞이라 해야 되잖아요. 그쵸, 마고는 뭐, 알 수가 없는 거죠. 마고는 뭐, 2억년이라고 해야지. 2억년까지 되는지, 뭐, 25억년이 될지 몰라도, 어쨌든, 알 수가 없는 거죠. 우리 효디이 네. 어머니를 이제 마고로 보면서, 한 13,000년으로 보면서, 아바나바랑 마고 근데 13,000년으로 보는 거는 제가 볼 때 분명히 모순이고, 있을 수 없다. 왜냐면, 우리가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류가 200만 년 전에 그 유골이 나오고, 뭐 300만 년 전에 유골이 나오는데, 그러면 그 13,000년 전에 그, 저, 시조가 있었다라는 게 말이 되냐. 13,000년 박테리아지 뭐. 그거든 제가 이렇게 이야기해보면, 지구가 한 46명이 되는데, 불성을 했잖아요. 하여튼 물이 생겨가지고 세포 하나에서 바다에서 이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빙하기에 마지막 빙하기에 살아남은 게 마고고 그래서 그때부터 한 게 희생입니다. 그 마고 전이 이제 아방과 남한이고 그 앞이다. 인구 200만 년, 300만 년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 마고를 13,000년이라는 그렇게 보는 시각이 많은데 그러니까 그거는 13,000년이 그러니까 그거는 빙하기 때 다 멸망했다 인류가. 그러니까 그렇게 보시면 뭐 그렇게 볼 수 있겠죠. 그렇지만 빙하기로 마지막 빙하기에 다 멸망했다라는 거가 신빙성이 없는 게 뭐냐면 빙하기가 뭐 수십 번 수백 번 이루어졌는데 계속 그 인류가 이어져 왔는데 그러면 요 마지막 빙하기에 전멸했다? 이렇게 추론하기는 좀 그러니까, 너무 그 신빙성이 없다. 제가 볼 땐 그런 거고 뭐 이거는 13,000년에 됐는지도 모르죠. 어떤 사람은 2만 년 전에 외계에서 왔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그렇죠. 뭐 그건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상식적인 그런 그러니까 수준에서 봤을 때 마고는 몇백만 년 전은 어디로 보냐면 아프리카로 가서 그때 이제 아프리카를 이제 몇백만 년 전에 인류 시작으로 보고 그러니까 마고를 마고를 마지막으로 실제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관찰할 수 있는 실제로 보느냐 이것도 저는 반대 그냥 개념상에 존재하는 거지 의원님 고생하셨는데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 정부를 쳐봐봤습니다. 질문하는 문제가 누구든지 다 이렇게 쉽게 알아들으면 좋고 의문이 안 가면 이제 좋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만약에 추상적이라든가 과학적으로 입증되지 않는 거를 계속 한다면은 상당히 이제 더 난해지고 질문만 무성해지는 거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그 상식 범위 내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범위까지 가야 될 것이고 그럼 제가 오늘 목적이 과연 마고 역사를 얘기하는 건지 과연 진짜 우리 민족의 어떤 혼을 찾는 건지 어떤 것입니까? 저는 그걸 좀 묻고 싶잖아요. 어떤 신앙이 대두된 거는 강의가? 네. 우리 이선생 강의는 네. 저 한 지금 1, 2년 전부터 들은 거고 아니 오늘은 저는 처음 들었어요. 오늘은 이제 오늘은 구도지에 대해서만 주로 막 강의 많이 이제 우리 네 번째 여기서 하시는 게 네 번째인데 오늘 이거 강의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증명을 반드시 해야 될 부분이 있는 거고. 네. 그러니까 증명하지 않으면 사람이 믿지 않아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지금 역사입니까? 네. 아니면 막고 또 의원님이 얘기하듯이 네. 마고에 대한 어떤 그 역사를 지금 다시 재조명하는 겁니까? 그러지,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네.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네. 종손으로서 종가집으로서 네. 영애박씨들이 네. 그렇게 인식을 해왔다. 아, 이제 우리 할아버지니까 해주시니까. 네, 글쎄요. 그렇게 인식을 해왔는데, 아, 그게 뭐 자랑스럽고 긍지를 가진 말한 거 아닙니까? 그럼요. 그 뭐, 아, 제가 뭐 그게 뭐 좋고 아니, 나쁘다 아니, 이런 말씀을 드려야 돼요? 그게 네. 아니라 좋고 네. 나쁜 게 아니라 나는 네. 이제 오늘 그 강의가 과연 이제 우리 역사에 우리 진짜 우리 민족에 이제 혼을 찾는 건지. 근데 저는 어떤 그 테마 속에서 한마디로 이제 마고 할머니 뿌리부터 뭐 바깥에 뭐 영애박씨부터 뿌리를 찾는 건지 어떤 뿌리인지 저는 그걸 모르잖아요. 처음부터 끝까지 안 들었으니까. 처음에 우리가 뭘 강의하겠다는 게 테마가 없었잖아요. 아니 왜 역사 강의하는 거죠? 그래서 아까 제가 예. 오늘 제가 말씀드리다가 그 했는데 그래서 이제 순서가 그렇게 됐고 아까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다음 시간에는 환단공기와 고구려사에 대해서 환단공기는 고구려사 그러니까 부도지는 신라사고 신라사고 예.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되고 그걸 이제 추적해 들어가는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지금 우리나라에서 그러니까 지금 한국과 중국과 일본이 얘기하는 동아시아 역사는 다 단조되고 다 거짓말입니다. 새롭게 해야 된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네. 역사를 깊이 우리가 파고든다면 네. 사실 우리나라의 이제 모든 종교들도 흔들림이 많아져요. 종교 자체도 다시 재정립해야 된다. 아, 그렇죠. 아, 뭐 그거는 물어봤습니다. 뭐 기독교도 우리가 수입자인데 그것도 사실 굉장히 짧잖아. 역사도 짧고 어떻게 우리가 증명할 수 있는 6000년밖에 안 돼. 네, 그러니까 그럼 우리가 진짜 들어간다. 우리 한마디로 이제 우리 조상들의 혼이 어떻게 보면 전 세계를 그렇죠. 아 이게 지금 건데. 지금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종교가 우리 사상에서 벗어납니다.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걸 이제 혼을 찾자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걸 저는 이제 이걸 제대로 하려면은 네. 한중일 공동 역사 집필을 해서 하는데 각각 생각이 다 다를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공동 부분이 이렇고 각각 주장이 이렇다. 한중일 역사 책을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의원님 진짜 이제 이걸 우리가 제대로 이제 하나씩 하나씩 어떤 결정적인 거를 이렇게 많이 우리가 이제 어느 시신이 하나가 갑자기 전기로 뼈가 없어졌어. 머리만 있고 팔하고 발만 있어. 그럼 중간 형태를 맞춰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중간에 하나씩만 뭐가 결정적인 과학적으로 입증된 게 하나씩만 나와도 형태를 쫙 짜맞추기가 좋단 말이죠. 예를 들어서. 그죠? 그렇잖아요. 근데 뭐 공동으로 한다 그러면 그놈들 주장을 아니죠. 계속 말려다 할 텐데. 제가 인수님 강의 들어보니까 네. 중국에 있는 사서가 있잖아요. 네. 우리나라도 조금 있고 일본도 있는데 그것을 일단은 번역 저기 그 컴퓨터 작업을 해야 돼. 네. 그래가지고 그것을 번역하는 사람이 있고 거기서 공통 항목이 있더라고. 아까 이제 중국이 주장하는 거를 그래서 그 일단은 이게 국가 차원에서 우리나라에서 주장하든가 한중일 공동 역사서를 발간하자 이렇게 주장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국가에서 왕창 돈을 주는 거야. 이제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제가 늘상 말씀드리는데 그 1960년대 가까운 장래에 한국이 자동차 수출할 거라고 생각하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럼 목사들을 네. 여기다 강의를 해야 되는 게 낫겠네 처음부터? 목사도? 네. 안 오죠? 뭐, 그와 마찬가지로. 인식이 틀리는 거지. 틀리가지고 5년, 10년이 지나면요. 목사님 오셨어요. 네. 다 아니, 그 목사님도 있으면 어때요? 목사님도 그냥 강의하면 좋지, 그래요. 목사들 제도 알아야지. 그 다음에 스님들도 와서 들어야 되고, 모든 종교인들이 들어야 된다. 스님도 된다고. 오셔요. 아니, 그러니까 오세요. 이게 지금. 아니, 그건 이제 한 분, 두 분. 이 부도지라는 책이 제가 이게 1986년에 부도지라는 책이 있는지도 몰랐다가, 어느 양반이 그 우리 선배가 이렇게 알려주시고 이걸 공부하라고 해서 여기까지 왔어요. 제가 우리나라 역사를 뭐 이 정도로 제가 짐작하게 되리라고 저는 꿈에도 생각한 적이 없어요. 네? 천부경은 뭐였어요? 네, 오늘 뭐 이제 이게 부도지에 천부경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네. 천부경은 이제 환단고기에서 다룹니다. 그리고 네. 또 별도로 또 다뤄요. 그러니까 천부경 문제는 이제 나중에 언제 다루냐면 11월 말까지 네. 이 강의가 목에 삼신사상과 음양오행사상이라고 해서 11번째 11번째 네, 그걸 합니다. 근데
그 이제 천부경이라는 게 이게 부도지가 결국 천부경 얘긴데 이게 금척지라고 저 박재상 선생의 아드님이 백결 선생이라고 했어요. 그 양반이 금척지라는 책을 남겼는데 그게 천부경 해설서예요. 근데 그게 없어졌어요. 지금 우리가 볼 수가 없어. 그런데 누구의 천부경 해설이냐면 유호 씨의 천부경, 그러니까 순임금, 요순 때 순임금의 아버지가 해설한 거예요. 그 금척지에 그 실린 그 천부경을. 그런데 지금 이 부도지에서 그거를 다루고 있는데 김은수 선생이 잘 몰라서 번역을 잘못하신 건지 제가 이해하는 천부경하고 많이 달라요. 우리 교수님이 이해하시는 천부경이라는 네. 저는 아, 그러니까 그거는 뭐 간단하게 지금 말씀드린 게 우리는 어렵지만 1부터 10까지 해설합니다. 아, 네. 그러니까 모든 그 하늘의 경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우주에 그러니까 우주에서 태양계 태양계의 모든 논리를 1부터 10까지로 해설합니다. 근데 이제 천부경을 해설하는 사람들 좀 틀리더라고요. 틀릴 수밖에 없죠. 아니, 제가 여기 그래도 금자치 와 있는 분, 제가 아는 당시에 네. 김백호 씨가 일산에 사시는데 그 책을 제가 보니까 좀 이해도가 좀 빠르더라고요. 그분이 좀 금자치에. 그런데 이제 천부경이라는 거는 이제 81 글자로 어차피 두 글자로 네. 표현했기 때문에 그 81 글자의 글자를 정확히 이해하는 그런 작업이 있었는데 네. 제가 볼 때 7 글자가 틀렸어요. 아. 이게 이제 전하다가. 그래서 그거 정확한 글자의 형태를 찾아 들어가는 게 우선 최우선돼야 되고 그 다음에 그 81 글자로 된 거를 해석을 직역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다른 경전과 이런 걸 비교해 가면서 또 해야 되는데 하도낙서가 천부경 해설서입니다. 네, 하도낙서가 천부경 해설서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은나라 사람들 아까 유호 씨가 얘기 나왔는데 그 유호 씨의 후손들이 다 은나라예요. 그래서 그 은나라 사람들이 해석하는 그 천부경이 있고 그 다음에 이 숙신족이 그 해결하는 천부경이 도교에 갔고요. 도교가 이제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다른 종교와 경전과 비교해 가면서 연구해야 되는데 저는 그런 종교학자도 아니고 그래서 그건 모르겠고 일단 81 글자가 어떤 글자냐는 건 제가 찾았어요. 그러니까 그거가 이제 시대적으로 노문 선생, 미남부 선생의 그 저 집에서 나온 그건데 그게 가장 옛 글자로 그 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이후의 거는 뭐 최치원이가 썼다는 거는 부정확합니다. 그 최치원 자체가 천부경이 이해를 못했다고 그래서. 고려시대 때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이 수치원이 그 81 글자죠. 그 중에서 7 글자가 틀렸다는 거죠. 알고 다른 또 천부경이. 아, 노문 미남부 선생 거는 뭐 다 상식이죠. 수치원이는 이제 백혜 쓴 거지. 네네. 아니, 최치원 씨도 그렇게 써. 있었는데 최치원이가 직접 쓴 게 아니고. 그렇죠. 최치원이가 썼다는 걸 전해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뭐 그것도 최치원이가 틀리게 썼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글자가 틀렸다. 예를 들면, 이게 그. 이런 건데 어디가 틀렸을까? 이게 아니고 굳이 쓴다면 이거다 이거죠. 아, 아. 네? 이게 이거고 네. 그 다음에 운 삼성건 운 삼사 이거잖아요. 운이 아니고 이게 충이에요. 충? 네, 충. 운 충이라는 건 뭐냐면 감싸는 겁니다. 운을 움직이는 거고. 충은 감싸는 거예요. 그래서 충삼사예요. 충삼사. 충삼사. 그래서 사가 사가 삼을 감싸는 의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가 피예요. 기라고. 그러니까 천부경인 기. 그 다음에 오가 토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 충이라는 글자를 찾았기 때문에 사가 비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무 무는 무가 아니고 이무라 예? 무는 네. 무라는 얘기는 뭐냐면 좌우대칭이라는 뜻이에요. 차이가 없다. 차이가 없다. 뭐 그냥 없는 게 아니야. 아무것도 없다.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건 없어요. 네. 아무것도 없는 건 없고, 뭐가? 그 관념상으로 존재하는 거지. 아무것도 없는 건. 다 네. 실제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거를 무슨 얘기냐면 좌우가 같다는 게 대칭이라는 거예요. 절대치가 같다는 거예요. 그런 뜻으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 제가 해석하는 겁니다. 그거는 뭐 저 하는 건 아니고 일단 업술무가 아니고 충출무다. 아, 그 다음에 그 움직인 운자가 아니라 그 감싸는 충자다. 네, 그러니까 그 달걀이 그 달걀 껍데기가 달걀을 감싸고 있잖아요. 그런 게 충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뜻을 정확히 하는데 그거는 뭐 어떻게 알았냐? 지금 중국에서 문화혁명을 반성하기 때문에 과거의 금성문을 모두 만들어가지고 용례 사전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글자가 어디에 어떨 때 문장에서 어떻게 쓰였다, 무슨 뜻으로. 그 용례 사전을 제가 그 보고서 찾은 겁니다. 네, 글자 문양과 이런 거를. 그러니까 그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죠, 제가. 그래서 그 1에서 10까지의 그걸 해서, 그러니까 1, 2, 3은 천지일이고요. 4가 기구, 5가 토고, 6이 수고. 천지일이 합하면 물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전에 네. 우리가 지용택 씨가 이제 우리나라 이제 운동권의 대부잖아요. 지용택 씨 아시죠? 세월문화재단 이사장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제 주례사면서 제 이제 그 우리 제가 거기 운영인인데 그분하고 좀 일을 하면 상당히 좋겠네요. 세월문화재단에 자금이 상당히 많이 들어있거든요. 거기가 그분이 이제 곧 전세가 많이 들어서 이제 후계자를 이렇게 넘겨주려고 하고 있는데 그분하고 저는 명절 때 전날만 꼭 저 둘이 술을 마신 거고 제가 술을 오늘 못하는데 그분 때문에 많이 싸웠는데 제가 좀 맞설려고 합시다. 근데 그분 네, 하시면 우리 예. 같이 이렇게 다 연계가 되면 예. 좋겠네. 예, 같이 좀 하시면 좋겠네. 세월문화재단 그 백일장 하시거든요. 아, 그분도 전 세계의 어떤 역사에 대해서 계속 이렇게 파고다니시죠. 우리나라에서 뭐 저 공부 많이 하신 분들이 그렇죠. 아니면 이렇게 대외적으로 잘 안 알려져 있고. 우리나라의 모든 유명 인사들이 이제 세월문화재단 아침 조참에 300명씩 모아서 이제 조참을 하는데. 이거는 바로 강의 한번 강의 한번 그때 제가 멋지게 한번. 네. 인천에 있던 거예요. 세월 인천. 전 중국에 있는 저 같은 그 유명 인사들 꼭 아침마다 아침을 하나 해서 한 300명씩 모아서. 근데 제가 경험해 보면요. 그 분들이 한 5분 내지 10분을 못 들을 거예요. 아닙니다. 여기는 일어날 사람이 없이 일어나면요. 아니. 그러니까 뭐, 일어나신다는 게 아니라, 네. 이게 어느 정도 근계를 밟아야지, 그 갑자기 그렇게 얘기하면, 이게 무슨 귀신이 시나락가 뭐,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식의 그러니까 얘기가 되게. 세월문화재단하고, 네. 그 세월문화재단이 뭐냐면, 말 그대로, 우리 한국의 그, 만일 어를 찾는 거거든요. 네. 아니 그러니까 뭐, 네. 저는 뭐 그 무슨 강연을 해달라, 강연 해달라 한번 언제 거절한 적은 없어요. 언제 한번 지회장 들으시는 분들을 좀 자리를 한번 마련해 주세요. 네. 그런 점도 감안해야 된다. 아니 그러니까 부정적인 생각을 갖지 마시고 워낙 많이 당하셔가지고 공격해야지 뭘 뭐. 당할 것도 네. 없는 거고 그런 자리를 많이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진짜 그렇죠. 함께하는 게 돼야 힘이 생기지. 일단은 이제 우리 네. 지회장님하고 코드가 맞으실 것 같으니까 네. 한번 또. 같이 한번 자리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분이 설득되면 그분이 예. 인사말 딱 하면 그분들 300명 그냥 앉아있어요. 아 좋네요. 예. 세월문화재단에서 가시죠. 갑시다. 예. 아 좋다. 자 저번에고 지하에 가시면 예. 됩니다. 박수 예. 한번 치시고. 아 자 박수요. 수고하셨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경황이 없어서 그렇게 지금 불만이 되게 많은 사람이라 그래요. 아니 여기도 똑같아. 예. 사회 불만이 많은 사람들이 그래. 예. 나는 그만한데 요즘에 도인이 돼갖고 아유 부럽습니다. 그 경지까지 가야 되는데 우리도 다이어트에 우리 교수님도 다이어트에 정 의원님은 그래도 돼야 될 이제 도의 경지에 갔죠. 아 그래요. 아유 고맙습니다. 현대에도 이거 잘 감춰놔야지. 선생님 이거 아직 가지고 가세요. 이게 있으면 맨날 없어져요. 아이고. 어리 바빠요. 안 바빠요. 네. 맨날 잘 노는데 뭐. 아유. 노는 게 이게. 아 그래요? 아니, 나도 오늘 맨날 도망가야지. 감기 무슨 걸 무슨. 아니 에너지가 좀 딸려요. 여기 지방에 갔다 왔더니. 아 맞아. 오래 하고 갔다 왔죠. 아.